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아주 그냥 힘이 넘쳐납니다. 아유, 기분 네. 좋아요. 새해 들어서 뭐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죠? 그러신가 봐요. 예, 그러셔야죠, 뭐. 예. 예. 변우영 씨는 어떻게 네. 프로포즈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올 2002년 저의 목표가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아하, 어떡하나. 시집 빨리 가시고. 예. 예. 네. 자, 오늘 또 가족락감 남성 팀부터 예. 먼저 소개할까요? 그럴까요? 네. 웃음의 총사령탑 심영래 씨! 인정미 넘치고 구수한 개그맨 양운경 씨. 네. 뜨는 요즘 뜨는 탤런트. 네, 차세대 주자 주하늘 씨. 네. 노래 만점 재치 만점 두 사람이 캐. 네. 반갑습니다. 여성층 소개해드리죠. 어머나, 복길 어머니가 가족으로 가는 놀러 네. 오셨군요. 김혜정 씨. 네. 개그계의 파워 우먼입니다. 개그우먼 장미화 씨. 네, 안녕하세요. 이분의 끼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전문 MC 이메리 씨. 네. 와, 오랜만에 만나네요. 한스밴드의 한별, 한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체 출연자 여러분 소개할까요? 네, 먼저 네. 남성 팀 응원단은요 인천 남동구 조동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성 팀입니다. 서울 일신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됐어요. 네. 앉아주세요. 네. 장미화 씨는 네.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됐나요? 아~ 넘었어요. 한 달 조금 넘었죠? 네. 네, 너무 야이었어. 네, 통 바깥 출입을 안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출발하도록 할까요? 네. 가정락과 맨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는 오프닝 게임. 말. 네. 오프닝 게임은요, 저희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한 명이 얘기하면 누적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잘 기억해서 해주세요. 아주 잘해주셔야 됩니다. 두 분께는 새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새 이름이요? 날아다닌 새 이름. 날아다닌 새. 네. 예. 자, 심현우 씨부터 공격 준비 시작. 참새. 참새 비둘기. 참새 비둘기 황새. 참새 비둘기 황새 뻐꾸기. 참새 비둘기 황새 뻐꾸기 오리. 참새 비둘기 뻐꾸기 황새. 신현우 씨 승리. 울지 마, 울지 마. 여기 나가서 맨날 나만 뽑았는데. 아유, 그래서 울지 마, 울지 마. 감격. 혹시 뉴스에 나와야 돼. 아, 네. 뉴스에 나올 때. 오죽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심영래 씨한테 이긴다는 게 진다는 것은 진짜 상태가. 참을 수 없네. 영 상상할 수 없다. 너무 놀랐어요. 다음 영웅경 씨, 장미화 씨. 이 두 분은 재치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손을 쭉 펼치세요. 네. 자, 주제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경기 이름 되겠습니다. 아, 공 네. 가지고 하는 것도 많죠. 그렇죠. 예. 구기 종목. 자, 준비 시작. 야운경 씨부터. 축구. 축구 비치발리볼. 축구 비치발리볼 배구. 축구 비치발리볼 배구 크로켓. 축구 너클. 축구 비치발리볼 배구 뭐라고? 야, 근데 비치 발리볼 뭐 그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뭐. 아, 그러고 있어요. 네, 네. 비치 발리볼이 뭐냐? 작전이 좋았어요. 자, 조한울 씨, 이메리 씨. 조한울 씨가 요즘 드라마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분들께는 탤런트 이름 드릴게요. 무슨 드라마죠? 예, 여자는 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여자는 왜? 여자는 왜? 자, 이메리 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노주현. 노주현 허준호. 노주현 허준호 박정수. 노주현 허준호 박정수.
허준호, 네. 김승호, 그저 노준, 박종호, 김승호 하면 그 다음에 한혜수 이렇게요. 우리 50명은 되겠다. 아니, 50명. 아니 지금 심형래 씨가 뭐 저런 말하면 자기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별걸 지면은 다 간섭하는 거야. 아이고. 용 한번 되게 냅두세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다음 팬 백희성 씨. 백희성 씨하고 하스밴드인데 아우 좀 어려울지도 한별. 모르겠네요. 조선 왕조의 왕 이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 우리 저 아니 왜 지금 심형래 선배님부터 새 이름 태종 태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태종 그게 뭔데요? 예? 아이고 자 참. 주장 조금만 도와주세요. 예. 아니 저 우리 왕 이름. 왕 예? 이름. 네. 왕 이름. 조선 왕조. 제가 할 건데요? 아니 일단 좀 도와주시라고. 자 시작. 왕건. 백희성 씨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네. 준비 시작. 태종. 태조. 태종 태조 세종. 태종 태조 태종 세조. 태종 태. 아, 비슷한. 야. 태종 태종 하면 저 세종 하면 태종 세제 문단세. 네, 다음 문단체 다음 이문세가 또 나올라. 다음 이정원 씨. 이정원 씨와 두 분 다 가수니까요. 그룹 이름 어떨까요? 그룹 이름. 아. 그룹 이름. 오케이. 준비. 아 이번에는 한샘부터 출발합니다. 준비 예. 시작. 한스밴드. 한스밴드 캔. 한스밴드 캔 클릭비. 한스밴드 캔 클릭비 트윈 폴리오. 한스밴드 캔 클릭비 트윈 폴리오. 제키. 한스밴드 캔 클릭비 트윈 폴리오. 제키 봉봉 브라더스 한스밴드 캔 클릭비 제키 어 뭐 야 이래서 여성 팀 세 개 남성 팀 두 개 여성 팀 3 네 아 좋았어요 기본 점수가 현재 100대 150. 150을 넣고 출발합니다. 예. 가족 음악관 고요 소개 우회팀! 네, 고요 소개 우회팀.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단어를 옆 사람에게 전달 하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시작한 단어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상천외한 답이 나오죠. 네, 남성팀 자, 먼저.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에이. 천군만마 뭐? 천군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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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야?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왜 돌아보? 왜 돌아보? 왜 돌아보? 왜 돌아봐? 왜 돌아봐?
그렇지. 포탈 사이트. 포탈 사이트. 그렇게 살지만. 아이 그까지 들어 엄마. 너 그렇게 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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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사어 잘 되니? 뭐? 야, 너 사어 잘 돼.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팀 이거로 시작하죠. 가죠. 네. 백골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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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라마. 어디세요? 하나? 여성팀 한 개도 없어요. 예.
주문 여러분 씨한테 다 주세요. 아 정말 그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남성들을 위한 수분 가위였어요. 네. 130에 150을 넣고 가족 락관 넷이서 한마음. 네, 넷이서 한마음 오늘은 모두 다섯 분인데요. 다섯 분 모두 다 답을 맞추셔야 정답으로 간주되고 정답을 맞춘 팀에게는 춤출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신나게 예. 함께 해주세요. 아, 아 잘하시기 바라면서. 네. 아, 저희는 뭐 이 있죠. 이나 벼룩이나 빈대. 이 벼룩 빈대. 아니, 알아요. 옛날에 많이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 또 추억이 있죠. 그렇죠. 예. 김현승 씨도 있죠? 네네. 어. 제가 이 같은 것도 연기로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죠. 이도 많이 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 연기. 이는 누워야 되는데. 누워서? 한 번만. 알 수도 안 되는데. 양복 입었는데. 양복 입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아, 그래요. 네. 도마뱀 한 번만 하고 가죠,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섭섭하니까.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동물왕국 나오잖아요. 그럼 먼지 푸나리면서. 자 이렇게 이나 벼룩 빈대 같은 해칭 요즘에 보기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문제 벼룩 빈대가 들어가는 속담은 속담.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았어. 네.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은 태운다. 어 그래. 좋아요. 빈대. 그럼 빈대예요 벼룩이. 빈대구나 그게. 나 다시 빈대로 다 하실게. 나 다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은 태운다. 네 벼룩이 간을 깨먹어라. 간을 빼먹어. 이와짜 벼룩이다. 이와짜 벼룩이다. 빈대도 낯짝 있다. 빈대도 낯짝 있다. 빈대 떡은 맛있다. 얼마나 그 보면 빈대 떡도 맛있다. 맛은 있죠. 벼룩도 낯짝 있다. 낯짝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뛰어야 벼룩이다. 뛰어야 벼룩이다.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은 태운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벼룩이다. 빈대도 낯짝 있다. 낯짝 있다. 또 하나 둘 셋 끝났어. 빨리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은 태운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그렇지. 뛰어야 벼룩이다. 뛰어야 벼룩이다. 빈대도 낯짝 있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이야. 자 여섯 팀 천천히. 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셔. 벼룩의 간을 뺀다. 주먹으로 벼룩치기. 그렇지. 빈대도 낯짝 있다. 어? 벼룩점이다. 정답. 어, 벼룩점. 그밖에 또 있네요. 네. 과부 3년이면 은이 서말, 호라비 3년이면 아~ 이가 서말. 아~ 이것도 있네. 아, 뛰면 벼룩이고 날면 파리다. 아, 네. 파리 흉내 잠깐 한번. 언제 봐도 재밌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건 뭐예요, 맨 뒤에? 목이요. 목이? 자,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을 1위부터 5위까지 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위! 더! 나! 남성팀! 명태! 아! 아니고! 다시! 1위! 아! 갈치! 아! 아니고! 다시! 고등어! 아! 아니고! 다음! 오징어! 그렇지! 1위! 오징어! 2위! 굴비! 아! 아니고! 다시! 1위! 오징어! 오징어! 2위! 꽁치! 아! 아니고! 다시! 오징어! 오징어! 1위! 오징어! 명태! 명태! 2위! 다음! 오징어! 아니!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 2위! 명태! 명태! 3위! 멍게! 아! 맞췄어! 아! 오징어! 오징어! 명태! 명태! 고등어! 고등어! 갈치! 갈치! 꽁치! 아니다! 아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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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 명태! 고등어! 고등어! 뭐야 뭐야? 갈치! 갈치! 울어! 우리가 정말 잘 먹는 건데 다시! 오징어! 오징어! 명태! 명태! 하나!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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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참치! 참치 말고 찌개 해 먹는 거 좋은 거 있어! 오징어! 오징어! 명태! 명태! 고등어! 고등어. 갈치! 갈치! 광어! 명태! 명태! 자, 다음! 빨리 가르쳐줘! 오징어! 명태! 명태! 고등어! 고등어! 갈치! 갈치! 꽁! 멸치! 끝났고! 멸치! 멸치! 아, 끝났고 다시! 오징어! 오징어! 명태! 명태! 고등어! 고등어! 갈치! 갈치! 조기! 정답! 야, 이거 그러니까 조기가 조기가 그렇게 안 나왔던 거예요. 아, 이거 계속 회 얘기만 하고 막 울어 광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오징어를 가장 많이 드시는군요. 오징어를 참 많이 주장을 바꿔봤자
좋은 게 없다고. 누가 이겼어? 어, 아니 주장이 바꾸더니 두 번째로 가니까 이겼잖아. 아, 맨 끝으로 가, 맨 끝으로. 아, 맨 끝으로 한 번만 가봐요. 여성 팀은 안 바꾸세요? 맨 끝으로 가니까 저 남떨어져 나가고 올라가고. 어쩜 좋아요. 진짜라네요. 우리나라의 판소리 중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판소리는 모두 다섯 마당인데 춘향가는 이미 아셨죠? 그거를 제외한 네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부가. 흥부가. 심청가. 심청가. 춘향가. 춘향가는 예문이 나왔고. 다시. 아니니까 다섯 명이니까 춘향가가 맞습니다. 춘향가. 수근가. 수근가. 마지막. 마지막. 배뱅이 꽃. 흥부가. 흥부가. 어, 심청가. 심청가. 춘향가. 춘향가. 수군가. 수군가. 흥부가. 흥부가. 아니고 뭐 다시. 자. 흥부가. 흥부가. 놀부가. 놀부가. 춘향가. 놀부가가 왜 나와요? 다시. 흥부가. 흥부가. 심청가. 심청가. 수군가. 수군가. 적벽가. 춘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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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벽가. 적벽가. 정답. 배뱅이 구슬이란 거야. 방출 방출. 그럼 넌 처음부터 맞추는 거 있냐? 심지어는 내가 흥부로 맞췄다. 주자 주장을 좀 재미를 세워야지. 예. 내가 올라갈게. 배뱅이 구슬인데. 아유. 자존심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야, 배뱅이 구슬이 그렇게 잘못 됐냐? 나는 듣기만 하더라. 왔구나. 얼마나 인간미 넘치고. 아, 좋았어야 돼. 이게 굿이 좋다고, 이게. 심영래 씨. 그러면은, 예, 탕에 대한 문제인데, 탕 무슨 탕 좋아하십니까? 네? 탕 무슨 탕? 목욕탕. 목욕탕. 아, 먹는 탕이라고 말을 해주셔야죠. 제가 뭐 알았습니까, 제가? 아, 먹는 탕? 네, 뭐. 곰탕. 곰탕 좋아하십니까? 김혜수 씨는? 설렁탕.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네, 자, 탕에 관한 문제. 네, 넌센스 퀴즈 되겠습니다. 탕은 탕인데, 못 먹는 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빨랐어. 빨리. 목욕탕. 목욕탕. 답. 우당탕. 우당탕. 답. 아닙니다. 어, 우당탕.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당탕 맞아요. 맞아요. 쿵탕. 쿵탕. 뭐야? 쿵탕이 뭐야? 아니야. 다시. 자. 쿵탕 거. 이럴 필요 없어. 어이. 목욕탕. 목욕탕. 탕. 우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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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탕. 구명탕. 구공탕이겠지. 자, 다시. 목욕탕. 목욕탕. 구공탕. 구공탕. 우당탕. 자, 목욕탕. 우당탕. 다시. 명시. 자, 하세요. 아, 빨리 하시라고. 그러면요, 목욕탕. 목욕탕. 골탕.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김현정 씨. 목욕탕. 목욕탕. 우당탕. 우당탕. 무스탕. 무스탕. 목욕탕. 목욕. 목욕탕 앞에 나왔어. 다시. 이제 못 먹는 탕이죠. 네, 못 먹는 탕. 오래된 썩은 곰탕?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썩은 곰탕을 누가 먹어? 못 먹는 거지. 상한 곰탕? 아, 왜 이러세요? 그걸 먹을 수 있어. 여섯 팀. 저 설렁탕. 저요. 목욕탕. 아니, 목욕탕. 우당탕. 무스탕. 무스탕. 어. 뱀탕. 뱀. 아이고. 뱀탕 하려고 했지 지금. 다시.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리고. 뭐 있죠? 느진탕. 오, 느진탕. 자기가 많이 경험했대. 내진탕. 우당탕. 우당탕. 무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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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앞에. 골탕. 다시. 넘어가.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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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 우당탕. 무스탕. 무스탕. 골탕. 골탕. 내진탕. 정답. 나 이거 의의를 다루고 싶어 나는. 예. 뭘? 뭘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 아니야. 이의. 당신 같으면 썩은 곰탕 먹겠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못 먹는 탕을 들여서 내 썩은 곰탕. 내가 무슨 말만은 배뱅이 굿도 안 된다. 신영희 씨 영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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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네. 어, 외국 영화 람보처럼 제목이 두 글자로 된 외국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역시 영화 감독, 영화 제작자 심영래 씨. 두자. 두자. 이티. 이티. 람보 안 돼요? 람보. 안 되죠. 예문에 있었잖아요. 아, 예문에 있구나. 다시.
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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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른 영화. 나 두 글자. 에수. 에수. 그렇지. 좋아요. 이티. 이티. 레시. 레시. 또. 탈출. 탈출. 또. 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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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탈출? 배우님한테 뭐 탈출이? 예, 쇼생크의 탈출.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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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쇼생크의 탈출. 그렇지, 그게 안 돼. 자, 다시. 뭐 내가 하는 거 안 돼. 아, 다시. 이티. 이티. 바로. 어, 좋아요. 타잔. 타잔. 미션. 미션. 키스. 뭐? 키스. 키스. 없어. 키스. 키스. 없어. 키드죠,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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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네. 뭐? 이티.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는 이티 이티 아니 에수 레시 레시 더로 더로 타잔 정답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나 말처럼 이름이 한 글자인 포유류는 뭐가 있을까요? 소도 안 그렇죠, 소도 안 되고 말도 되고. 눌러주세요. 자, 말. 오! 하나, 둘, 셋! 끝났어! 자, 다시! 한 글자래, 개. 고래는 생각이 나. 개. 아, 하나, 끝났어! 다시! 개. 개. 고양이. 고양이. 아, 한 글자! 다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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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양 아니에요? 아, 코. 끝났어! 다시! 다시! 문제! 개. 맞잖아. 아니 고양이 안 돼 세 글자. 캐치 캐치 세 글자. 캐치 캐치 안 돼 캐치. 노노노 캐치. 노노노 캐치. 노노 캐치. 노노노 한 글자. 한 글자. 응? 아 원 원 스피커. 캐치. 아이 잠깐. 일단 할게요. 범. 범. 양. 양. 쥐. 쥐. 말.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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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건 주체치가 논 거냐? 왜요? 얘가 두 개씩 들어서 못 쓰게 한 글자 나왔어. 고양이 안 돼? 캣! 내가 무슨 한 글 캣! 이번에는 남미 예. 지역 남미 지역 하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뭐요? 남미 지역 남미죠? 네 캐나다 바꿔! 바꿔! 양홍기 씨 바꿔! 안 돼 안 돼 아니 자 빨리 바꿔 아니, 빨리 바꿔 아니. 남미에 캐나다가 있다고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기분 나쁠 거 뭐 있어 아, 알았어 정말 자 자, 올라가시라고. 아, 어디로요? 저 위로. 아유, 조용해. 아유, 조용해. 또 떨어졌어. 아, 정말. 나 못하겠어, 이거. 아니, 오늘 무슨 게임을 못하겠어요? 자, 올라가요. 네? 아, 주장인지, 어린애인지. 네. 자, 이제 됐어요? 잘 보여? 네, 보여요. 네. 제가 놓지 않을게. 문제!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죠? 네. 자, 2002 월드컵 본선 북미 지역 출전국은 미국,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미 지역 출전국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눌렀어. 자, 브라질. 브라질. 하라 그래, 하라 그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콰도르. 칠레. 아, 칠레는. 아, 맞아. 천천히 하자. 앞으로.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내가 우루과이. 힘들... 우루과이. 에콰도르. 에콰도르. 마지막. 마지막. 니네가 쉬운 거 다.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콰도르, 우루과이, 우루과이, 앵글란드. 왔어. 브라질, 우루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라과이. 몰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늦었어, 늦었어. 브라질. 야. 잠깐. 아래 시간 초과. 시간. 천천히.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콰도르. 우루과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정답.
쉬운 거 다 해버리고. 나 여기서 어려워서 거 끝에 간 놈한테 뭘 더 이상 바라는 거야. 어? 그 쉬운 걸 냉면하고 어려운 거부터 해갖고 올라와야 돼. 아, 예, 예. 이번에는 가요를 직접 부르고요. 제목도 함께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요. 우리 가요 중에 가사 속에 머리란 말이 들어있는 가요 불러주세요. 아, 제. 긴 머리 짧은 치마 제목.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토요일 밤에 어?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제목. 어디가 안 나와? 단발머리 깊게 맞았어! 다시!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긴 머리 소녀야. 긴 머리 소녀. 머리 소녀. 단발머리가 어떻게 하지? 찰랑찰랑. 네? 그거 언제까지 나갈 거야? 머리가 어딨어? 다시. 저게 찰랑찰랑이 무슨 머리인가 소리인지? 참나. 저, 보세요. 앞에 거 해, 앞에 거. 처음에 했던 거. 뭐요? 긴 머리. 긴 머리 짧은 치마. 돌밤에. 머리 어깨 무릎 팔. 맞아. 머리 어깨 무릎 팔. 가요인데 괜찮아요. 긴 머리 짧은 치마 토요일 밤에 긴 머리 소녀야. 긴 머리 소녀. 몰라요. 몰라. 다시. 여기 내가 어려운 거 할게. 언젠가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단발머리. 노래가 나와 이제 노래에서 머리가.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짜다단. 짜다단. 머리. 긴 머리 짧은 치마 긴 머리 소녀야 어색해진 나의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어려운 거 긴 머리 냉전아 긴 머리 소녀야 긴 머리 소녀 긴 머리 짧은 치마 돌밤 넘어 비에 젖은 플립처럼 단발머리 그렇죠 고맙습니다 머리 치워 제목 머리 치워 참 대머리 총각 노래 8시 송중기 끝났어 다시 머리 쳐 내가 할게 자 보세요 머리 짧은 치마 됐어 머리 소녀야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좋았어요 다음 하나 둘 셋 끝났어 자 머리 쳐 내가 할게요 8시 송중길에 대머리 총각 좋았어요 다음 이 소녀야 다음 이에 젖은 풀립처럼 머리 치웠어 머리 치워 날봐 이 머리 짧은 치워 정답 자 다같이 양티 박수 네 이어서 가져가는 거리 자랑하는 순서 액션 스피드 게임 1라운드는 성대모사와 모창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시고요. 심영래 씨 출발 외치실까요? 출발! 스톱이에요. 스톱! 정... 박남정! 응? 어! 나왔어! 정기! 미안합니다. 김영철! 정지! 들어와! 아 이거 있잖아. 박정은! 이만해! 정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지 빨리 해 정지 아유씨 정지 들어와 정지 들어와 됐어 정지 막을리 못 놓아 정지! 정지!
나 의리야. 무대근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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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석. 오케이. 정지. 정지. 아야. 정지. 정지. 아 공짝 공짝. 정지. 노래해도 돼, 노래해도 돼. 그럼, 노래해도 돼. 네. 가짜인데. 들어와. 들어와. 정지! 가짜! 정지! 정지! 아, 부탁해요. 이놈 뭐야! 정지! 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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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상팀 잘해주셨습니다. 여성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150초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정지! 신부 아이 뭐? 이게 뭐야? 신부가 뭐야? 정지. 우와. 김정 사랑. 정도. 아니야. 정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8시면 저 라디오 들으시지 안녕하세요. 까만 까매요. 저 까매요. 까매요. 아유 이분. 아이고 진짜. 정지. 뭐야? 정지! 안녕하세요. 뭐해! 정지! 아, 노래 생각했는데. 뭐? 맞죠? 맞죠? 뭔데, 정말? 정지! 아. 갈. 시골 영감 서울 다니는 사람. 정지! 아유, 안녕하세요. 힘! 남자는 힘! 이대근! 정지! 어? 몰라. 뭐야? 정지! 와. 안 돼! 너 나가지 마! 정지! 뭐죠? 빨리 들어와! 정지! 아우! 뭐야? 영자! 살 많이 뺀! 영자! 오, 눈 크다. 말하시면 안 돼요. 어? 노래. 어, 몰라요. 눈이 커? 정지. 아! 정지. 묵지빠, 묵지빠, 묵은. 지상열. 어. 정지. 당수지. 당수지. 씨가 막 얘기를 해줘요. 강경규. 뭐야? 강경규. 네, 이제 2라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말로써 단어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래 씨 출발하시죠. 네. 출발. 정지. 둘이서 보는 거. 맞벌이. 정지. 어 저기 그거. 겨 엄마 어, 여기 안에 들어 저기 홀라당 대머리 은하 들어와 어 이 불로꽃 막 노는 거 불놀이 지불놀이 지불놀이 어또 건담 아니야 그걸 표현해서 저포 깍두기 오케이 마누라의 여동생 두 글자 천재 여기 제일 크니 이빨도 제일 크니 아 정신
들어와! 아니, 저기, 제비를 따른 말! 아, 들어와! 들어와! 뭔데? 뭔데? 자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장꼬대. 오케이. 아, 나 이게 어려워. 막, 눈인데 막 이거 막 이거야. 눈보라. 눈보라. 오케이. 하여튼 모여가지고 너를 죽이겠다고 왕을 네 글자 아. 여, 네 글자 아 들어와 들어와 저런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 어 내가 제일 잘생겼어 왕자병 거짓말 내 땅이야 거짓말 들어와 뭐야 저게 뭔데 아 폭풍 이거 아유 아니 우리 말을 이렇게 아 콩고물에 절여서 먹는 떡, 콩고물에 인절미! 그렇지. 그, 나방 전에, 나방 전에. 나비. 애벌레! 오케이! 밤에 도망가 버려, 네 글자. 야방주! 뒤통수! 코스염! 수사입니다. 출발하실까요? 어, 아내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 애초가. 오케이. 어 이걸로 떼 떼는 걸 뭐라 그래? 장가. 장가. 그 설날에 무슨 놀이 하죠? 윷놀이. 이거 이거. 주머니. 주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니 시어머니의 반대 시어머니가 신사를 시키는 거 신사를 시키는 사람 신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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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신사님 어, 제비 몰러 나간다! 홍가! 홍가! 밧소리! 색깔이 울긋불긋 한 거랑 같아 내 옷을 뭐라 그러지? 알록달록! 그게 밤에 반짝반짝하는 거. 반대, 반대.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 펭수수다. 맛있는 것만 먹으러 먹으러 다니는 사람. 미식가. 오케이. 옛날 자의장 말고 무슨 정? 어? 자의장 말고 무슨 정 있잖아. 의정. 의정. 아니 삼의정. 영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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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중. 아닌 방뚝에 뭐 맞는다고? 갓 결혼한 세대 신혼부부. 온도 재는 거 있죠? 어? 뭘게 온도 재는 거 세 글자. 차오게. 오케이. 와. 죽어. 맞죠. 빨리 가는 길. 고속도로. 아니 아니. 생길 생길. 어 지금. 양 양말 대신 한복 입을 때 뭐 신어? 하나. 아, 오케이. 잘했어. 네 가정원 학관 여러분. 이 시간도 기다리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게임 자. 함께 푸시다가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청자 퀴즈 700-0900으로 전화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 자, 많은 참여 바라면서 가족 오락관 네. 이어서 최종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도전 가족 노래방! 문제를 내줄 두 천사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두 어린이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슬기, 준이. 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죠? 출연자 여러분 노래를 준비하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주세요. 나오죠 멜로디.
정답! 아니, 정경 씨! DJ D.O.C. 어! D.O.C와! 제목! D.O.C가 춤을! 정답! 예! Yeah.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나 아플 때도 밥상 넣어 밥잘 먹어요. 들렸고 다시. 아니 아니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밥잘 넣어 밥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세상에 불만 있니? 노래 주세요. 시변대 씨 안녕하세요. 정답. 이번에도 잘해 주세요. 주세요. 아이 야우경 씨. 엄정의 포인트. 정답!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친구들이 부르겠습니다. 정답! 뭐야? 이 불란서 노래야. 아니야. 자,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다시, 네. 자, 주세요. 정답. 네. 바람만 멈춰도. 정답. 그냥. 아 그래요. 네. 시민의 시 부인도 노래 잘합니까? 네. 아 무슨 노래 잘합니까? 아 주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있는 거. 다음 문제 하죠. 아 질문한 내가 잘못이지. 아 그냥 그냥 인형이 아니죠. 아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 아 저도 판 내가지고 캐롤. 아 캐롤 한 번. 예. 아 지난 크리스마스 참 그때 그 못 불렀었구나. 그게 처음에 이제 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매장에 냈어요. 소매장에. 소매장에 저 샀어요. 냈는데, 저 샀어요. 냈는데 저도요. 처음에 다 반품 들었어. 왜요? 박자가 났다 말린다고. 달릴까 말까. 말까. 주인이 안 맞춰봐도 달릴까 말까. 그러니까 다 반품 들었어. 그래도 그 극복을 이기고 극복이 극복을 어떻게 이겨? 극복을 하는 게 극복인 거지.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베베인 구슬 한번 내려고 해야지. 아 오늘 베베이군이 아~ 자 다음 출연자 둘입니다. 내려가요 내 살다 살리가 살아왔어. 정답! 연설공주 세리. 남승민 시작. 연설공주 세리. 정답. 예. 이
글쎄리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잘해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마지막 문제 주세요. 아, 빨리 좀 주세요. 나라 뭐야? 배뱅이 꽃. 얘가 뭔지 모르고 웃어. 자, 하세요. 나 말고 뭐 당당. 어이. 뭐야? 내 눈을 가까이. 장난. 기발한 제목을 어디서? 장미연 씨. 생각을 하셔야지. 달맞이 아니에요? 달맞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져오라 권 현재 250에 300을 놓고 최종 점수 몇 대 몇인 같이 외쳐주세요. 가져오라 권 최종 점수 몇 대 몇? 700에 660. 저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식기세척기를, 세라젬 의료기에서 상품권을, 마드모아젤 패션에서 전자수첩을, 남성복 자방모드에서 상품권을, 이부자리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